세단형으로 나온 EU5입니다. BJEV의 EU5고요. 배터리 용량은 한 60kWh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. 배터리는 CATL, 중국에서 판매 1위, 뭐 세계적으로도 판매가 굉장히 높은 회사죠. 삼원계인의 NMC에서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완벽하게 앞에 내부가 좀 차단이 돼 있어요. 네, 배터리 일반 배터리 점검하는 거. 12V짜리 네, 그거 점검할 때 쓰라고 하는 거. 그런 거. 네, 충전국. 이건 나중에 콤보원으로 바뀌는 거죠? 네, 한국에 판매할 때 콤보원. GBT 해봤자 충전기가 네, 없으니까. 그렇죠. 운행할 수도 없고. 네. 차량 크기가 제법 커요. 실내가 제법 커서 수요가 제법 있을 것 같아요. 국내에서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전기차가 있는데요.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차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2열 공간인데요. 오, 진짜 넓어요. 시트도 포지션이 굉장히 높고, 들어가 보면 정말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다기 보다는 크고 넓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조그만 선루프가 하나 있습니다. 이것도 동일하게 거의 동일한 인테리어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. LCD 클러스터가 있고 중앙에 플로팅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위치해 있습니다. 아랫부분은 버튼으로 돌리는 방식이에요. 뭐 1열도 마찬가지지만 2열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. 이제 다만 2열에 제가 좀 앉았는데 머리 공간은 약간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이하게 트렁크는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. 리모컨을 이용해서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. 차량 측면을 보고 있는데요. 실내 공간이 정말 큽니다. 2열도 마찬가지고 1열도 마찬가지고 공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.